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고려대학교에서 광화문까지 당일치기 서울 역사 여행을 할 수 있는 특별한 코스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1960년 4월 18일 고려대학교 학생들은 이승만 정권의 독재와 부정선거, 물리적 폭압에 맞서 시위했고 해산하는 학생들을 향한 정치 깡패들의 습격이 있었습니다. 4월 19일 분노한 학생과 시민들은 국회의사당 앞에 모여 청와대로 전진했습니다. 4월 25일 서울대 교수회관에 직결한 258명의 교수들은 학생의 피해에 보답하라라는 문구가 적힌 플랜카드를 들고 시위에 들어갔습니다. 4월 26일 광화문에 10만여 명의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시민들은 이승만의 퇴진과 재선거, 경찰의 정치적 간섭 배제를 요구했고 끝내 이승만은 하야했습니다. 인천, 대전, 대구, 광주, 부산 등 다른 지역의 4월 혁명 답사 코스를 알고 싶으시면 민주화운동 사전으로 들어오세요.